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양이 스케치북의 써머입니다. 오늘은 신비 컬러링북을 가져와 봤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엽서가 들어있는데요. 신비랑 바람이가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 엽서 3장이랑 칠할 수 있는 컬러링 엽서 3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가님의 사인이랑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요까지 들어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비 컬러링북은 엄청 인기 있는 네이버 웹툰인데요. 저도 이전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쭉 봤었거든요. 근데 그림이 정말 예쁘고 제목처럼 신비로운 그런 캐릭터의 분위기와 스토리가 담겨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작가님은 반지 작가님이고요. 이렇게 내지부터 예쁘게 되어 있네요. 신비가 약간 이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웹툰에 담겨있던 장면들을 그대로 색칠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회색깔 음영이 들어가 있어서 음영 표현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동자 속에도 비어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색칠하기만 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결과물이. 신비 컬러링북을 쭉 살펴봤어요. 원본 그림부터 너무 예쁘고 신비로운 그런 그림체여서 색칠하면 또 어떻게 완성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여기 숲속에서 신비가 비를 느끼고 있는 장면을 한번 칠해볼게요. 종이가 되게 매끄럽고 그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앱볼 컬러링북, 숲을 닮은 컬러링북이랑 종이질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잘 맞는 프리즘만 색연 필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우개로 B 효과를 좀 줘봤고 몰로토우 화이트펜으로 이렇게 하얀 포인트도 좀 줘봤어요. 원본 그림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고 프리즈마 색연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블렌딩도 부드러워서 종이가 잘 되었고요. 신비 컬러링북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9월 6일부터 9월 13일 동안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 웹툰 프렌즈에서 온라인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은 예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빠잉!